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정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가 왔죠? 이 거문입니다. 거문. 얼굴도 크고 달덩어리 좀 생겼죠? 그래서 거문이, 거문. 거문이가 나온 것은 무릎이 아프대요. 무릎이, 무릎. 거문은 어떻게 아파? 오,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플까요? 살펴볼까요? 그게 오다리예요. 그래서 나왔어요. 무릎이 아프대요. 오늘은 무릎 절골 쓸, 다른 말로는 오다리 교정 수술이라고 하죠. 그에 대해서 수술의 대상, 그리고 동기, 그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용국 쪽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남자나 여자분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오다리 하면은 예쁜 치마도 못 입고 예쁜 양복도 못 입으니까 예쁘게 하려고 일자로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수술 치료의 대상은 미용이 아닙니다. 미용 목적이 아니라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통증이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오다리 교정 수술, 절골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일단 무릎 안쪽이 아프다. 뭐, 그러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관절을 보존해주는 이런 무릎 절골 수술, 오다리 교정 수술, 다른 말로는 근위 경골 절골 수술이라고 하죠. 요거는 관절을 보존해주는 거예요. 무릎 절골 수술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대로 살려서 오다리가 되어있으니까 오다리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자로 펴주는 거예요. 오다리를 일자로 펴주니까 그대로 내용으로 살린다 그래서 관절 보존술이라고 하죠. 반면에, 인공관절이라고 그러죠. 인공관절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쪽만 안 좋은 것을 하는 단일 구획 치환술이 있고요.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전치환술이 있어요. 전 인공관절이라고 하죠. 두 가지 방법인데 이것을 관절을 있는 걸 없애주고 새로 넣어준다 그래서 관절 희생술이라고 합니다. 희생. 그래서 보존이냐 희생이냐 그런 차이에 따라서 수술적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내 무릎을 살리는 것이 가장 좋다.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이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병변의 범위와 중증도 그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얼마나 아프냐 하는 임상, 양상, 그리고 슬관절, 무릎의 상태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수술하고 환자의 수로 활동도가 중요한데요. 수술하고 얼마나 움직일 것인가, 좀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일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는 뭐 수술하고는 방바닥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을 거예요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관절을 희생해주는 인공관절 수술이 낫겠죠. 그리고 통증이죠. 통증. 얼마만큼 통증이 줄어들 것인가. 그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기능에 대한 기대치예요. 환자의 수로 활동과 비슷한 의미인데 얼마만큼 내가 기대치를 가질 것인가. 한 개도 안 아파야 되느냐. 아니면은 조금 아파도 참고 일할 수 있으면 되느냐. 기대치를 좀 생각해야 되고 또 수술하는 술자죠. 수술하는 선생님의 철학 및 경험 등등이 다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인공관절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인가? 아니면 절골술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인가에 따라서 수술적 방법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대학병원에 갔더니 어떤 선생님은 그냥 지켜봐라 하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절골술 하세요 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환자분들은 막 혼란스러워해요. 왜 A 대학병원은 절골술 하라고 하고 B 대학병원은 그냥 지켜봐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차이는 바로 모든 무릎 수술하는 교수님들이 다 절골술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절골술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절골술을 하시지 않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절골술을 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절골술보다 인공관절을 더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환자분들은 갈등하고 또 C병원, D병원, E병원까지 돌아다녀요. 그래도 답은 안 나오거든요. 답은 안 나와요. 근데 답도 안 나오는데 계속 병원을 하다 보면 결국 쇼핑만 하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니다가 머리만 혼란스러워지고 아무 치료도 못 받고 몇 년간 허비하다가 결국은 관절염부터 심해지는 연골파열이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A병원, B병원 가다가 나한테 맞는 교수님, 맞는 병원의 선생님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받는 것이 최고 좋아요. 병원을 쇼핑한다고 많이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답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딱 보고 마음에 드는 선생님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게 최고 좋은 답이 되겠어요. 자, 검사 마찬가지지. 너도 수술할 때는 여러 군데 가지 말고 다 중요한 데서 해. 관절 희생술. 통증 경감의 결과의 예측이 아주 쉬워요. 인공관절하고 나면은 통증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뭐 어느 정도 시점 지나고 나면 통증이 좀 없어지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절골술은 관절 희생술보다 통증의 결과의 예측이 좀 어려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절골술의 목적은 내측 구액의 체중 부하를 외측 구액으로 이동시키는 술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쭉 꺼보죠. 중심 체중의 라인을 꺼봤을 때 안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이쪽으로 지나가는 중심선을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 중심선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일자가 이렇게 다시 되거든요. 동그랗게. 여기 동그란 발목인데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빼주기 때문에 통증이 경감되는 거죠. 그래서 경감되는 게 천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요. 환자마다. 그래, 장점이죠. 그러니까 수루 활동 수준에 제한이 없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 큰 거죠. 그러니까 인공관절하게 되면 단점이 있어요. 많은 움직임을 하게 되면 인공관절이니까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문아, 절곳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여행 다닐 수 있어. 좋아요. 자, 절골술은 최근에는요,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환자에서 수술 설계 및 고정 방법 등이 많이 발전이 되어가지고 빈번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 60대에서만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20대, 30대에서도 벌써 연골 파열이 있고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조기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은, 일단 절골술의 대상은 오다리입니다. 오다리 내반 변형이, 내반. 이렇게. 내반 변형이 있고, 그리고 내측 구액이 국한된 통증이에요. 무릎이 있으면 바깥쪽이 아픈 게 아니라 안쪽만 아플 때, 여기만 아플 때, 그리고 또 여기에 관절염이 있어야 돼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관절염이 있을 때 수술하게 되고, 이런데 또 괴사가 온 경우에서 괴사. 뼈가 이렇게 조금 안 좋아지는 거죠. 괴사는 무섭잖아요. 근데 그 이런 경우에 오다리를 일자로 펴주게 되면 중심선이 여기 지나가, 여기로 지나가니까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금기가 있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게 안 좋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염증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아직 침범되지 않은 다른 구역에도 고밀도 관절염이 급격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절골술이 금기가 됩니다. 꽤 많이 오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거는 수술하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더 아파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전체가 확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절골술하는 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자, 나이인데요. 나이 70세 이하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65세 이하에서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나이가 많이 젊어져 가지고요, 70세 이하까지 우리가 절골술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이 젊어졌죠. 요즘은 70대는 노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조금 나이 드신 분,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60세 이상에서는 그래도 좀 아파요. 아무래도 50세보다는 좀 아프잖아요. 그래서 병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골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거문아, 하고 나서 한 개도 안 아픈 거 아니야. 조금 아플 수가 있어.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일부 통증이 잔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꼭 이해하셔야 돼요. 수술하고 한 개도 안 아픈 수술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공관절도 아프고 절골술도 어느 정도 아프거든요.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활동적인 생활을 원하는 경우, 60세 이상에서 활동적인 생활을 원하는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식인 대역식이 언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은 연골하골이 노출되는, 그러니까 관절염이 심해지는, 심한 관절염이 되기 전에 수술을 하셔야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빨리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환자분들이 아 나는 뭐 모르겠어 무서워 라고 이야기하고, 관절염이 4단계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은 수술하고도 많이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절염이 심해지기 전에 적절할 때 수술하셔야 돼요. 뼈가 노출돼 가지고 뼈가 완전히 노랗게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근기로 이야기하는데, 예, 근위경골이죠. 경골, 여기가 대퇴골, 여기가 경골이잖아요. 여기 견위경골에 골 소실이 있는 경우, 벌써 이게 뭐가 푹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서는 수술해도 결과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벌써 관절염이 생긴 경우는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뼈가 깨지고 연골하골이 돌아나면 안 좋은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카티스템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위경골이나 대퇴골 쪽에. 그런 경우에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생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다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고 난 다음에 절골술이 잘 되고 그리고 카티스템도 잘 재생이 되면은 근위경골이 다시 꺼졌다가 다시 도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푹 꺼졌다가 상당히 좋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외측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절골술은 안쪽이 아픈 사람한테 하게 되는데, 외측구에게 골관절염이 동반되어 있으면 수술하는데 그렇게 좋은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근기예요. 근기 바깥쪽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절골술을 하면 바깥쪽이 더 아파지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죠. 또 외측 반사광 연골을 절제술을 해가지고 나만의 연골이 많이 없을 때, 그럴 때도 근기상이 되고요. 또 내외반 부하의 영상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좌우 좌우 이렇게 움직여졌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바깥쪽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이거 수술하면 안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굳어서 한 개 또 움직이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또 수술의 근기사항이다 라고 하죠. 아유, 웬 근기가 이렇게 많은지요. 맞죠? 근기가 너무 많죠. 나도 다 근기사항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근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절골술은. 그럼 앞쪽이 아프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깥쪽이 아프면 근기라고 했는데 앞쪽이 아프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살짝 근기예요. 살짝. 완전 근기는 아니고 슬개 대퇴 관절에 침범을 하는 관절염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많이 강력히 절골술이 권유되지는 않아요. 많이 강력히 권유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요. 어떤 경우냐면 앞쪽에 관절염이 있다고 하지만 다 아픈 건 아니에요. 이상하죠? 한쪽은 많이 아픈데 앞쪽은 안 아픈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이 관절염이 1년, 2년 내에 생긴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근기사항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앞쪽에 관절염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 근기사항을 깨고요. 절골술을 해줘서 안쪽 통증 없애주고 앞쪽에도 관절염이 있으면 앞쪽에도 카티스템, 줄기세포죠. 줄기세포를 같이 해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치료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카티스템을 안쪽도 하고 앞쪽도 하게 되면 같이 좋아지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다 금기상은 아니다. 앞쪽은 금기가 아니다. 바깥쪽은 금기지만 앞쪽은 금기가 아닙니다. 관절 운동인데요. 관절 각도가 안 나오면 금기상이에요. 무릎이 안 펴질 때, 다 안 펴질 때, 그리고 또 굴곡을 했을 때 90도 이하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금기상이 돼요. 금기상. 다리가 휘어져 있는데 수술의 대상은 우리가 15도 정도까지를 우리가 교정각으로 보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휘어져 있으면 또 수술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15도까지를 우리가 수술이 가능한 대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경골 내방각이라서 경골 자체가 이렇게 휘뜩 휘어진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많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안 돼요. 5도 정도 보는데 경골 내방각이 5도 이상으로 돼 있으면 관절선의 경사, 관절선이 이렇게 삐뚤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하지 않고 경골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휘어진 경우가 있으면 이럴 때는 절골술이 아니라 그냥 반인공관절이나 전체 인공관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임대 불안정성인데요. 임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기능 보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수술이 금기냐라고 물어보는데 완전히 금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방 경사 조절이 가능합니다. 후방 경사 많이 들어보셨죠? 후방 경사 모르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옆에 위에서 후방 경사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안 좋을 때 금기상 아니에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측 인대나 외측 인대가 기능 부전이 있더라. 내측 인대가 완전 헐거워서 들렁들렁거리고요. 외측 인대가 들렁들렁거리면 이거 수술이 안 돼요. 그래서 절골술은 내 외측 인대가 상당히 중요해요. 밸런스가 맞아야만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담배 피는 거 어떨까요? 불류압의 발생률을 높여줍니다. 다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불류압이 생기니까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절골술 할 때는 최근에는 다 개방형 절골술 하잖아요. 무릎을 이렇게 벌려주기 때문에 이 벌린 상태에서 뼈가 안 차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흡연은 또 살짝 금기예요. 완전 금기는 아니에요. 살짝 금기라고 보면 되겠죠. 뼈가 잘 타면 잘 붙으면 괜찮겠지만 잘 안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담배는 안 피면 좋겠습니다. 절골술 하시거든요. 비만이에요. 비만. 거문이가 비만이에요. 아유, 완전 뚱뚱해요. 얼굴에다 살이 부룩부룩 쪄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커요. 대빵만한 콧방울처럼 큰데, 아이고, 다리 봐요.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비만은 안 좋아요. 살 빼야겠다. 이제 오늘부터 좀 뛰자. 비만은 결과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젊은 비만 환자 있죠.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젊은 비만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공관절보단 절골술이 나아요. 살이 쪘다. 저 나는 인공관절 해야 되나요? 절골술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인공관절보단 절골술이 나아요. 꼭 기억하세요. 살이 쪘다. 나는 비만이다. 뭐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인공관절보단 절골술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절골술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금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자, 거문아, 보니까 이해되는 것 같아. 하지만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가 드는 사람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했으니까 케이스를 보고 얘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환자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32세 남자입니다. 남자 군인이고요. 10년 전에 미세청공술을 타병원에서 받으셨고요. 6년 전에 타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핀잭은 아직까지 안 하셨고요. 엑스레이를 보니까 하지선장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 그래서 노란색 선이 무릎의 안쪽으로 지나가면 오다리라고 하죠. 여기 오른쪽인데요. 왼쪽이 좀 더 안쪽으로 지나가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오다리 변형이 더 있습니다. 자, MRI 보시면요. 여기 벌써 연골이 파열되어 있고 연골이 다 이렇게 있는 연골이 다 삐져나와 있죠. 이렇게 남아있는 연골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관절염이 와 있는데요. 바깥쪽은 뭐 살짝 선만 가 있어요. 엑스레이 보면 오른쪽 왼쪽인데요. 핀재가 아직 안 있고요. 이 간격 보세요. 오른쪽의 이 간격보다 왼쪽의 간격이 더 좁아져 있죠.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우리가 엑스레이 관절염 KL 그레이드 그러거든요. KL 관절염 그레이드 2 정도 보시면 되겠죠. 외측 연골이 안 좋아요. 우리가 수술하러 들어가 봤는데 제가 외측 연골이 안 좋아요. 이건 아마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할 때 당시에 외측 연골이 봉합이 안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계속 갈라져 있거든요. 당시에 들어갔을 때 봉합을 같이 했으면 이때쯤에 더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김에 외측 연골도 봉합을 해줬습니다. 요거는 묵눈실이에요. 요거 밧줄처럼 굵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1mm밖에 안 돼요. 요거는 몇 개월 지나면 다 녹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만 붙어주게 되면 결과가 더 좋아지게 되겠죠. 내측 연골은 테두리만 남았네요. 이 피자에 테두리 있죠. 테두리 남는 것처럼 중요한 건 다 없어지고 테두리만 살짝 남아있고 남아있는 테두리도 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 뼈 사이로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 밀려 나와 있죠. 다 삐져나와 있어요. 연골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골에도 이렇게 관절염이 왔어요. 이렇게 경골에도 관절염이 왔는데 대퇴골 쪽은 더 왔죠. 뼈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관절염 4단계인데요. 여기는 미세청공술을 했어요.
구멍을 뚫어주는 것을 미세침공술이라고 하고, 이게 구멍을 뚫어주게 되면 여기서 골수세포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재생이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잘 보셔야 되는데, 과연 미세침공술만 하면 좋아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냥 좋아지지가 않아요. 오다리, 내관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미세침공술만 하게 되면은 이건 반드시 다시 또 재손상이 옵니다. 왜냐하면 중심의 체중의 라인이 엑스레이상에서 위쪽으로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이 상태에서 천공술을 하게 되면 또 구멍이 나겠죠, 이 부분에.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같이 해야 될 것은 절골술 수술이 되겠죠. 이 수술을 같이 해야만이 중심의 체중의 라인이 이쪽에서 지나가는 것을 바깥쪽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래야 좋아지게 되겠죠. 절골술 할 때는 이전에 했던 전방 십자인데 피는 제거를 했죠. 잘 됐죠? 앞에서 본 사진, 옆에서 본 사진 예쁘게 잘 재고리 됐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60대 말 여자 환자입니다. 68세 반동살 찌우세요. 10년 동안에 연골 주사를 엄청 많이 맞았는데요. 타 병원에서 MRI 찍었는데 연골 파열이 있고 관절염 소견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 엑스레이 찍은 거 보니까 여기 오른쪽인데요. 왼쪽은 그래도 중심 체중의 라인인 노란색 선이 괜찮게 내려오죠. 거의 가운데 약간 안쪽인데요. 오른쪽입니다. 여기가. 여기 오른쪽은 더 안쪽으로 지나가죠. 꽤 많이 안쪽으로 지나가고 여기 50%고 여기 0%면은 한20% 라인 지나가죠. 그리고 벌써 관절에 간격이 많이 붙었어요. 달라붙었죠. 자,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 결국은 관절염이 오겠죠. 이렇게 관절면이 울퉁불퉁하면서 구멍이 났어요. 견골에도 안 좋아졌어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견골에 관절염이 오면 예후가 안 좋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예후가 안 좋아진 경우가 되겠고, 사실 수술이 이 정도면 좀 늦었어요.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벌써 꽤 늦은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도 수술을 해야 되니까 좀 깨끗하게 다듬어주고 이렇게 구멍 뚫어주는 미세청공술까지 했고요. 견골 쪽은. 그런데요, 이 미세청공술만 하면 절대로 안 좋아져요, 이 부분은.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대퇴골 쪽에도 뭔가 해줘야 돼요. 대퇴골 쪽에는 이렇게 안 좋아. 아이고야, 이건 뭐 엄청 아파요. 엄청 아파요.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관절염이 더 아파요. 깨끗하게 뼈가 드러난 것보다 이런 것이 계속 물찬다 그래요. 물차고 붓고. 왜냐면요, 움직이면서 여기가 계속 자극을 받아요. 여러분, 손에 약간 가시 같은 게 찔리고, 또는 칼에 베어가지고 살점이 약간 너덜너덜한 거 있죠? 손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약간 움직일 때마다 손끝이 약간 걸리는 거 있죠, 이렇게. 약간씩 걸리게 되면 이 부분이 더 아파요. 이런 부분이 통증이 더 심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요거를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됐죠. 요거만 하면 안 되겠죠. 깨끗하게 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 카티스템, 줄기세포가 되겠죠. 요 약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이 부분에다 구멍을 큰걸 뚫어서 깨끗하게 하고 구멍을 뚫어서 약을 넣어준 거예요. 이걸 같이 하게 되면 이 카티스템 약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요 밑에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까지만 하면 되느냐? 천공술 했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도 카티스템도 했는데, 요것만 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절골술이 되겠죠. 절골술. 카티스템 구멍 뚫어서 약 넣어놨죠.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 보이죠? 내반변형 오다리. 그래서 절골을 하고요. 그래서 중심의 체중의 라인이 이제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죠. 힘을 줘보니까 더 밖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요. 여기다가 금속판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 고정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견골은 천공술, 그 다음에 대퇴골은 카티스템,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절골술까지. 같이 세 가지를 같이 다 해야만이 그나마 결과가 좋아지겠죠. 요약하면은 관절염이 심해지기 전에, 너무 아파지기 전에, 연골하고리 노출되는 4단계가 되기 전에 절골술 수술해야 결과가 좋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반복을 하니까 마음이 이해되셨습니까? 다행이네요. 범훈아, 전 오늘 많은 도움이 됐어? 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여러분도 좋았죠? 자, 들고슬 슬슬 약간 기름부터가 무서워서 병원을 쇼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무릎만 더 아파지고 관절염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병원 다니시다가 본인과 가장 맞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